부검하면 준서 몸에서 뭐라도 나올까봐 그래?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해. 난 유서가 안 나온 게 찜찜해. 유언장도 봐. 예상도 못했잖아. 근데 준서가 죽기 전에 니들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? 내가 아는 거 말고 뭐 다른 말 없었어? 없었어. 나도 뭐 좀 부담은 따르겠지만 부검은 안 하는 걸로 하자. 표면적으로는 친구 몸에 칼 대지 말자는 걸로 몰자고. 네, 사실 아까 이 유언장에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명이 더 있었어. 어? 누구? 이명구. 이명구? 이명구? 어, 이명구. 들어봤어? 아니, 넌? 나도 몰라. 이상하네. 근데 아까 왜 태진이가 이명국 이름은 말을 안 했지?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어서 그런가? 준서가 아무 말 안 했어? 그리고 너는 그게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? 아, 그치. 근데 내가 물어봤어야 했는데. 야, 너는 그 상황에서 이명국이 누군지 안 궁금해? 그리고 이름 석자로 사람 찾는 게 쉬운 거 같아? 아이, 뭐야.